김세정, 큰 사고, 열정 5% 이상? 오늘의 웹툰, 첫 회에서 오리지널 유도 선수 웬마오, 진쉬젠, 가 네온 웹툰의 편집부에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마음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큰 사고를 일으켰다. 점, 특히 악역으로 등장한 구준영, 남윤수, 과위 액션 배틀의 시작은 최고의 인기 웹툰, 구미의 공주, 이 히로인, 산어가 되어 상상을 더했다. 재미있는 드라마와 웹툰의 경계를 넘나드는 15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목표로 유도에만 전념해온 마문 상대에게 중상을 입고 유도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인생의 목적이 갑자기 사라질 때 전설적인 만화 아미안의 내 딸에 따르면 미래는 항상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 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도 선배의 부탁으로 네온 웹툰 작가의 밤은 인기 작가 하율리에게 무작정 라봉을 소개한 사생 팬들의 잔혹성을 막았다. 네온 웹툰 편집부 편집장 시지영, 최다니엘 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명함을 건넸다. 사실 이날 좋아하는 작가님을 직접 만나 신나는 경험을 했다. 지지의 명함을 보고 웹툰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네온 사인 구인 광고도 봤다. 그리고 네온의 웹툰을 본 경험으로 인해 만화 속 등장인물들은 다치거나 지쳤을 때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많이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많이 얻고 기쁨과 좋은 에너지를 주는 콘텐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부러워하는 IT 기업 네온도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몰락한 곳이다. 그러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떠올랐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편집장 장완재, 박하오산 위 선구적인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선수들을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일을 해내는 것 같은 열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그녀의 기술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1년 계약으로 고용했습니다. 꿈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세명함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는 사원증,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점, 모든 것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특히 웹툰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이다. 30년 동안 용을 연재한 작가 백인진, 김갑수, 과의 만남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만화 잡지 시절부터 양질의 원고를 몇 주 앞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슈터가 된 시키형에 따르면 그는 똑똑한 선생님으로 불렸다. 웹툰 편집자의 역할에 비해 팬 하트를 먼저 생각하는 신인의 눈빛이 빛난다. 그러나 방송 말미에 장완재는 모든 편집진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사태라고 불렀다. 백인진 작가가 모든 원고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백룡의 용의 꿈은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 그는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장에게서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말미에 댓글창을 열려고 하는 김씨의 떨리는 손에 긴 장문의 글을 쓸 테니 읽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스쳐 지나갔다. 문제는 플랫폼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일련의 정지가 팬의 마음 때문인지, 그리고 데뷔 때부터 큰 사고를 당한 그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네온 웹툰 편집부가 1년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음과 달리 네온 사인 견습 등의 엘리트 과정을 거쳐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한 준영은 입사 전 회사 선배 중 한 명을 통해 학과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문을 닫게 된 진저툰 위 편집부 전체가 네온으로 옮겨갔지만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지 3년이 안 돼 네온 플랫폼 최저 실적을 피할 수 없다. 준영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선배의 신인이 완전 똥 밟았다 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날 1회 시청률은 전국 4.1%, 수도권 4.0%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최고 5.3%를 기록했다. 오늘 30일 밤 10시에 오늘의 웹툰 2회가 방송된다.